예, 저희 크랙 씨가 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무대에 서는 게 저희 데뷔 이후 처음인데요.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저희 무대에서 안 떨었겠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떨림은 잠시 뒤로 하고 다음 곡으로 저희가 준비한 곡은 한류를 대표하는 이곳과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죠? 맞습니다. 눈과 귀 모두 한국적 요소들이 많은 그런 느낌들이 물씬 풍기는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남은 2021년도 K-POP 스타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지금까지 크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먼저 한류와 그리고 또 K-POP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은 수많은 K-POP 스타들의 뜨거운 열기로 아주 핫한 것 같은데요. 2000년도 가요계를 평정했던 주얼리 선배님들의 하드코어들을 저희 아리아즈만의 색깔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괜찮으셨다면 박수! 네, 그 다음 들려드릴 곡은요. 바로 저희 아리아즈의 데뷔곡인 네, 까만 밤의 아리아라는 곡입니다. 네, 아리아즈만의 환상곡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며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K-POP 스타분들의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둘, 셋! 아리아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만. 아유, 오늘 이렇게 리프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것 같죠? 진짜. 네. 저희가 저번에 이 노래를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직접 뵐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설레네요. 그쵸? 맞아요.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요즘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여러분은 내셔에게 더 푹 빠지게 만든 곡인데요. 네, 자꾸만 듣고 싶은 자꾸만 빙빙빙빙 중독성 있는 네이처의 숨은 띵곡 지금 끝으로 들으면서 우리는 인사를 드릴게요. 자,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